이번에는 인스타그램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리그램이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피드에 있는 사진, 게시물 등을 허락을 받고 본인 피드에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리그램, 리포스트, 포우기는 같은 개념의 뜻입니다. 리그램 사용 시 주의사항. 피드에 있는 게시물들은 기본적으로 개인 창작물이기 때문에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므로 저작권자에게 DM이나 댓글로 사용 가능 유무를 꼭 필요로 합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리그램 기능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어플을 다운받아 설치해야 됩니다. 이번 편에서는 이지 리그램이라는 한글 지원이 가능하고 여러 사진을 쉽게 리그램 할 수 있는 어플을 알아보겠습니다. 상대방 피드에서 리그램 할 수 있는 게시물 사진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피드에 사진 한 장만 있는 게시물과 두 번째는 피드에 두 장 이상의 사진이 있는 게시물입니다. 참고로 비공개 계정 및 콘텐츠, 팔로워만 볼 수 있는 콘텐츠, 삭제되고 잘못된 링크는 리그램이 안 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